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FTP 접속과 그 다음에 파일 정보를 가져오는 요두 개를 합해서요. 저희가 FTP 서비스에 어떤 무작위로 대입하는 그러한 해킹 공격 도구를 간단하게 한번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으로는 만들겠지만은 허가되지 않은 그런 FTP 서비스에는 절대로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환경을 좀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넘기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버전 2라고 하는 우리가 해킹 공부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취약한 환경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VMware 가상 환경으로 제가 불러왔고요. 저는 IP가 192.168.140.128 NAT 환경으로 지금 현재는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대상으로 제가 FTP를 공격을 하게 될 거고요. 혹시나 앞에서 FTP 관련된 그 인명 연결로 했던 그 영상을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시고 이것을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뼈대는 만들어 놨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법에 대한 그 도구들을 제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내 시작은 요 메인 함수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가 있으면은 이제 메인 함수로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선은 IP 정보, 호스트 정보를 하나 받아야겠죠. 이것을 이제 IP 정보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정해진 것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인명 연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파일을 하나씩 순서대로 다 대입을 할 거란 말이죠. 사전 파일을요. 그러면 우리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사전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users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 파일에다가는 저희가 그 패스워드라고 하는 그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 목록들을 대입할 목록을 미리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msf admin, msf admin인데 이것을 미리 제가 그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제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여기는 users라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우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스레딩을 또 배우시면은 더 많은 딕셔너리 파일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스레드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어요.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아직은 배우진 않았고요. 그다음 이제 패스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열어보시면 이렇게 사전 파일로 미리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파일을 두 개를 열어서 users라고 하는 이 파일에 있는 이 문자들은 이제 유저가 들어가는 곳에 FTP의 아이디가 들어가는 곳에다가 하나씩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password.txt 파일에다가 하는 것은 이제 FTP의 패스워드 들어가는 영역에다가 하나씩 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파일을 읽어가지고 하나씩 넣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쉽겠죠? 예, 그때 앞에 영상을 꼭 보시고 오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주석 처리 그대로 넘겨놓고요. 자, 그래서 IP 정보를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IP 정보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 받을 거예요. 그럼 사용자한테 우선 IP 정보는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with 키워드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users.txt 파일을 저희가 read로 해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users라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users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와야겠죠. 그럼 read lines라고 해서 하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위드 오픈을 해서 패스워드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네, 패스워드 워즈죠. 워즈 파일을 저희가 이렇게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워즈라고 해서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패스워즈 파일을 네, 패스워즈 그 다음에 리드라인즈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을 뭐 이렇게 뭐 유저스하고 패스워드 파일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많이 잘 쓰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유저스라고 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저 정보들을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정보들은 텍스트 파일에서 패스워드를 하나씩 불러올 겁니다.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유저스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하고 따로따로 좀 찍을게요. 그래서 프린트 미리 이렇게 디버깅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중간에요. 그래서 was를 찍어 보시면은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요것이.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오류가 좀 발생을 했어요. 아무거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F4키를 눌러서 IP 입력하라죠. IP는 아직은 접속은 얘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192. 뭐 1.1.1 아무거나 넣어 주시면 확인을 해 보시면은 우선은 패스워드 파일에 있던 정보들, 그다음에 유저스라고 하는 정보들이 찍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현재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냥 동일하게 제가 세 개씩 넣어줬어요.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찍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A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우선 된 거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이 FTP 쪽에다가 접속을 하면서 시도를 해야겠죠. 그 FTP 접속하는 부분은 바로 이쪽에다가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이렇게 넘길 겁니다. 넘겨가지고 이 브루트포스라고 하는 함수 쪽에서 FTP가 처리되도록 저희가 코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가져와서 이제 넘겨야잖아요. 그래서 for user라고 하는 것을 users라고 해서 여기에 받았던 정보를, 리스트 정보들을 여기다 넣어주고 포고문으로 반복으로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in 패스워드 정보에서 가져올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브루트 그 다음에 포스, 예, 브루트 포스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줘야겠죠. IP 정보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줘야겠죠. 처음에 유저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줘가지고 전달을 하게 될 건데, 그냥 넣어주면 안 되겠죠. 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스트립, 그냥 R스트립 경우를 해서 요것을 구분을 시켜줄 겁니다. 구분을 할 거고요. 특수문자를 없애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공백도 없애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특수문자를 없애가지고 저희가 넣어줘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값을 R스트립 함수를 이용해서 요것도 제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IP 정보하고 유저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정보가 넘어오겠죠. 그대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IP 정보, 유저,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저희가 출력을 할 겁니다. 그냥 쭉 연결해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좀 보기는 안 좋을 겁니다. 보기는 안 좋을 건데 그냥 한번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여기까지 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F4키를 눌러서 다시 또 IP는 아무거나 192.1.1.1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뜨는 걸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192.2.1에서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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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admin admin root 해서 이 포고문을 지금 현재 예, 3 곱하기 3으로 돌리겠죠. 그렇죠? 3개, 3개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 되신 분은 요거 제 화면 보시면서 잠깐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은 파일 정보에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씩 가져와서 출력한 것뿐이다. 예, 그거를 브루트포스라고 하는 정의 함수에다가 저희가 여기다가 전달을 해서 프린트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어떤 거죠? FTP 서비스에 이제 접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의 정의 import FTP 라이벌이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FTP는 접속을 해야겠죠? 입체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라이벌이 FTP IP 정보를 받아올 겁니다. 받아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IP를 넣어줘야 합니다. 여기 구축했던 MSF, 메타스플로이트 탭을 MSF, 어드민, 어드민 들어가는 이 부분을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라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줘서 입세션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더 이제 고급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입세트 처리를 해주는데 입세션 as 그 다음에 입세션 해주고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면 연결 오류 해야겠죠? 연결 오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세션 이렇게 처리할 건데 그냥 E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해요. 너무 길어지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E라고 정의해도 되고 EX라고 정의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라이부터 동작을 하고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입세션이 발생을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넘어오는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는 요거고 패스워드는 요거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냥 불러오지 않고요. 포맷팅 방식으로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린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를 찍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저희가 FTP에다가 로그인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FTP 로그인 정보에다가 유저하고 패스워드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값들은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판스 값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판스의 약자, 리스판스로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도 되는데 alias로 그냥 정의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요 값은 이제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IP를 이용해서 FTP에 접속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값들을 우리한테 주겠죠. 그래서 프린트로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자, 프린터로 찍어봐야만이 나중에 이제 이 리스판스가 뭔 것을 가지고 이게 로그인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니까 여기까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IP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192.168.140-128. 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실제 IP 192. 그다음에 168.140.128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터를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아예 사용자 아이디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어드민, MSF 어드민 또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 오류가 발생하면은 로그인 커렉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30의 로그인 서세스풀이라고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판스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딱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공격이 성공을 한 겁니다. 예, 다된 거죠. 예, 사실 된 거예요. 결과값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좀더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판스 값이 230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로그인 석세스풀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뭐 석세스풀 이렇게 나오는 문구들이 있으면은 이제 공격에 성공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좀 해두면은 좋겠죠.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코딩을 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f문 만약 요 나왔던 리스판스 값의 if문이 230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리스판스 값 안에 230이라는 것이 문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end라고 해도 되고 or라고 해도 되는데 end라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end 그다음에 successful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successful이라고 이렇게 뜨는 거. 예, 저풀 로그인 successful이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successful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안하시면은 예, 전체를 복사해서 혹시 스펠링이 좀 틀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붙여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서 저희가 요거는 좀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격에 성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공격에 성공했던 것이 사용자, 그 다음에 유저,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쉼표로 하셔도 되고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else. else는 우리가 프린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프린터를 안 해주셔도 되고, 굳이 프린터를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패스로 하셔가지고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성공을 뭐안 되겠죠. 예, 로직상 안 되겠죠. 패스로 하신 것이 맞겠죠. 다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만약 이게 성공이 되면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을 때 이제 이것이 로직에 빠져나가게,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게 거의 최종인 것 같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이것을 잠깐 닫았다가 다시 F4키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92.168.140-128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공격이 되죠.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연결 오류. 뭐 뜨네요. 예, 연결 오류가 프린터. 연결 오류 이 부분이 뜨는 거군요. 예,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공격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뜨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예, 그런 문자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FTP하고 파일들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위드 키워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 활용을 했어요.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이러한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파이썬 멀티스레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은 그때부터는 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PU 자원들을 사용해서 더 빠르게 공격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오픈소스 도구들은 이제 스레딩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스레드에 대해서는 후에 좀 배우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또 굉장히 이제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예, 입문자 입장에서는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배워서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